그때 이제 개쩌는 마술사한테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져서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됩니다. 뿅! 마왕군 최강의 마술사는 인간이었다. 평점 4점. 솔직히 4점임 이거. 우와! 반응 왜 그래? 야 재밌어 이거! 이거 진짜 재밌어. 나 이거 추천. 추천 진짜 재밌어. 뭐가 재밌냐? 일단 이거 이세계물임. 근데 이세계여서는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고? 해급이 4점이라면 그래도 이해했지만 저 마법사는 좀... 해급이 4점이라고? 아니 그래 너네 얘기 먼저 들어보자. 이 작품이 뭐가 싫었어? 그냥 재미가 없었어? 3D 극혐? 아인즈 생각만? 어 맞아 아인즈 생각나긴 해.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긴 해. 약간 근데 아인즈의 밝은 편이지. 아인즈 느낌이랑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르지. 마왕물 질려? 얘는 그거죠. 주인공이 인간인데 마왕국에서 활약하는데 이제 마족인 척하면서 활약하는 거죠. 응애 애기로 이렇게 버려져 있었는데 어릴 적에 응애 이렇게 있을 때 애기로 환생했겠죠. 그때 이제 개쩌는 마술사한테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져서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마법사로 큽니다. 엄청 대단한 마법사로 커요. 그래서 이제 마왕군에 들어가서 마왕군에서 활약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뭔 느낌이냐면 영지물이에요. 영지물. 살짝 전생슬 느낌도 나고요. 오버로드 느낌도 살짝 나요. 근데 오버로드는 속국을 죽여서 내 밑으로 들이자 이런 느낌인데 이 작품은 이제 인간이나 다른 하위 종족들을 뒤에서 도와줘. 그래서 겉으로는 이런 거 같지만 겉으로는 이런 느낌이지만 뒤에서는 엄청 도와주고 챙겨주고 해서 이제 인간과 마족이 함께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이 남주의 목표죠. 이 인간의 목표죠. 왜냐면 얜 인간이면서 마족에서 활약하는 친구니까. 그리고 이걸 마왕도 원하고 있어. 그래서 이 마왕과 얘가 같이 으쌰으쌰 해요. 근데 얘 마왕이잖아. 마왕이 이런 거 어떻게 해. 마왕이 인간 친화적인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 인간과 함께 인간과 마족이 함께 살 수 있는 해피해피한 세계를 만들자 해서 얘가 영지 하나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전생슬처럼 인간과 마족이 함께하는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아 이게 재밌는 건데. 그리고 이 작품이 여타 작품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얘네들 다 엄청 매력적이야. 이 메이드도 이쁘고 얘도 이쁘고 얘도 괜찮고 이 돼지조차도 매력있어. 캐릭터의 매력이 참 잘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런 것까지 잘 살려서 나는 이번 분기 참 괜찮게 보고 있는. 근데 하렘은 아니야. 하렘인 건가? 아니 전생슬 느낌이라고 보면 돼. 딱 전생슬 느낌이야. 슈나랑 시온이랑 걔 둘이 지치고받고 싸우고 얘 추앙하고 얘도 얘 살짝 막 이렇게 마음 있고 하지만 뭐 연애물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완벽한 영지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런 느낌? 돼지도 남자애 좋아해. 야 그리고 뭐 컨셉 뻔하다고 한 자식 어디 갔어? 그럼 너 이번 분기 재밌게 본 거 말해봐. 너 뭘 좋아한대? 솔직히 말해서 애니 요즘 애니 중에 안 뻔한 게 뭐가 있어? 사슴아이? 사슴아이 안 뻔하긴 하지. 근데 개그 항상 봤던 그 개그잖아. 2010년대 그때 그 당시 그 개그잖아. 병맛 개그. 아리아양 이쁜 거 이쁜 역해 안 흔해? 야 흰뚝 역해 안 흔하냐고. 흔하지. 이것도 다 흔한 거야. 남자 주인공 있고 여자애 4명 있고 치고받고 싸우고 하렘 안 흔하냐. 흔하잖아. 소재가 흔해. 다 똑같아. 어디서 많이 봤어. 하지만 재밌지. 흔하지만 재밌어서 보는 거잖아. 작품도 마찬가지다. 흔한 걸 잘 짜깁기해서 포장해야 가장 재밌는 작품이다. 뻔한 게 재밌는 거기 때문이지. 양산형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난 양산형 아니라고 얘기한 적 없다. 난 재밌다고 했지. 나는 이 작품이 잘 만들었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재밌다고 한 거지. 누가 뭐래도 나에게는 4점짜리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추천하겠다.